네, 제 옆에는 여러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 옆에 계십니다. 백운종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말이죠. 뭐, 저게 인기가 없으니까 안 불렀겠죠. 워낙 인기가 좋으시니까 저희들이. 예. 네. 지금 하여튼 뭐 오셨는데 일단 요즘 뭐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요즘에 건강하시죠? 건강하시고. 네,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예요. 네. 오늘 100일째 또 이렇게 나왔어요. 네, 어저께 기자들이 여론조사 했는데 10% 나왔어요. 10%. 기자협회에 나왔더라고요. 네, 기자들이 본론이 정확하지 않아요. 정치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네. 윤석열이 과연 얼마나 잘할까. 그런데 보수 언론들 매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조선일보나 이런 기자들도 잘한다는 긍정이 25% 나왔고 못한다는 게 한 58% 나왔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방지는 100% 잘못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으니까. 예, 국민 여론조사는 정치에 무관한 사람들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예. 예, 잘 몰라서 모른다 하거나 그냥, 얼버무리는 이런 대답이 있겠지만, 뭐 기자들은 특히나 이제 정확히 알잖아요. 정확히 이 사람들이 본 게, 10%다. 10%. 지방지는 100% 부정이었다. 이 소식. 이거 기자협회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다른 언론사들은 보도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어제 갔다가 벗겨서 올렸는데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10%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 10%의 윤석열 지지율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 결국은 윤석열이 지금 100일 동안 우리가 대통령 직무 수행하는 거 봤을 때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저는 윤석열 퇴진 지금 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덧붙이자면 뭐 100일뿐이 안 됐는데 윤석열 지지했던 분들은 무슨 벌써 퇴진이냐 이러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증한 지 3년이 됐거든요. 그렇죠. 3년 동안 검증해본 결과 윤석열은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다. 정말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나 네. 법률적인 부분. 예, 도덕적인 부분은 뭐 김건희 씨 관련해서 네. 그 선배하고 살던 여자 데리고 사는 예. 부분. 이거 정말 몰상식한 행위잖아요. 또 뭐 법적인 문제에서는 장모 네. 뒷배 봐준 부분에 우리가 정대태 회장이나 그 외 다른 분들 예. 예, 윤석열의 힘을 빌려가지고 장모가 사기를 쳐서 지금 뭐 진역형을 받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이 몰랐을 지가 없다. 다 알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도 있죠. 더군다나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남한테 뺏기진 일 없다. 이후에 진역 4년을 받았는데 사과 한마디 없는 게 이게 인간입니까? 윤석열은 저런 쉽게 말해서 금치산자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 아니냐.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술을 많이 먹고 그랬던 어쨌든 검사하면서 어떤 굳어진 그런 머리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이라 지금도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네. 기자들의 여론조사 10%만 네. 그런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퇴진운동을 서명운동도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집회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홍보집회. 네. 윤석열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퇴진을 해야 된다 해서 부산도 갔다 왔죠. 부산 갔다 왔죠. 지난주에 이틀 예. 동안 호응이 대단했어요. 어느 정도였어요? 심지어 네. 예, 이거는 내가 이 그 어떤 우리 고위 장 고위 그 장교 부인이 장교. 나왔어. 아 군에. 예, 굉장히 높은 그 부인이 뭐 내가 계급 이런 건 얘기 안 하겠지만. 정말 보다 이런 데 아무 관심 없었는데 보다 나왔다. 이런 사람까지 저 연사로 나오셨던 거예요? 아니죠. 그냥 참석해서 만나 얘기했지. 군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끓고 있어요, 지금. 뭐 자기 본부를 빼앗기고 또 군인들 대우도 안 해주고. 맞죠. 빵부 나가라 그런데 윤석열이 퇴진시켜야 될 부분이 하나. 네. 이번 8.15 경축사에서 이제 독립운동가도 편가르기를 했다.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어떤 좌파 독립운동가들은 그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 자유민주주의 뭐 자기 말대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사람만 인정하겠다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이유영 선생, 단재 신재원 선생, 네. 김원본 선생, 네. 다 이유영 선생도 아나키스트, 단재 신재원 선생도 아나키스트, 네. 김원본 선생은 이제 북으로 예. 가서 아 그러면 사회주의자죠. 그렇죠. 사회주의자. 원래 사회주의자 아니었는데 쫓겨가다시피 갔는데 예.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독립운동가들도 좌파는 자유 대안을 이승만의 정책 노선을 따르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은 인정 못 한다는 의미잖아.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아, 이승만이 반민특위 와해시키고 말이지. 그리고 친일 경찰 다 썼던 기가 막힌 건 네. 해방 이후에 예. 자유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싸운 사람들도 독립운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걸 뒤집어 보면 이제 해방 이후에 친일 경찰들이 경찰이 네. 돼가지고 예. 독립운동가들 빨갱이라고 엄청 예. 이렇게 네. 예, 정말 예. 그렇지 않아요. 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예.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라는 거나 똑같아요. 친일 경찰들이 예, 해방 후에 경찰이 돼가지고 노독술 노독술도 이제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유 대안을 위해서 예, 김원봉 선생의 뺨을 때리고 이랬으니까 잘한 거다. 이거요 독립운동 단체에서 이거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알다시피 유영하 교수님 알다시피 네. 무장 항일 독립투쟁은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했지 우익들이 그럼요. 안 했잖아요. 그럼요. 우익들은 대부분 친일을 했거나 뭐 그렇죠. 조용히 있었지. 그 사람도 뭐 얘기할 게 안 되고. 근데 그 독립운동가까지 이렇게 편을 갈르는 완전히 일베식의 지금 경축사였거든요. 그걸 써준 사람이 나는 일베 성향의 대통령실에 누가 써줬겠구나. 네. 거기 누가 있는지 명단 공개를 안 해요 도대체? 뭐 일베 성향 다 들어갔잖아요. 박민영 대변인도 일베 노래 네, 일베 성향. 그래서 예, 윤석열은 끌어내려서 단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 김자진 장군도 그렇지만 저 홍범도 예. 장군 홍범도 장군은 아예 인정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사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예, 그 저 러시아 한 다음에 어디입니까 카자흐스탄 가갖고 예.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의 뭐 출신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념적 도구를 활용했던 것이지 그분들이 뭐 어떻게 뭐 프롤레타 독재를 하고 뭐 그런 분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 이념을 도구로 활용한 거지. 우리가 아주 초등학생도 네.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주인이 쳐들어오면 네. 공산주의인 중국이나 미국이나 함께 그렇죠. 막아야 된다는 그렇죠. 걸로 우리 나라를 잃었으니까 좌파 우파가 힘을 모아서 저기 중국도 그랬잖아요. 모택동 장개석이 예. 예. 국공 합작해서 그 일본과 대항하고 또 둘이 싸울 때 싸우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 않겠다는 건 이런 무식한 인간도 어디가 있냐.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대통령직에서 탄핵 사유가 아닌가 봐요 저는. 아니 김구 선생도 말이죠. 네. 충칭의 임시정부 할 때 김원봉 선생과 같이 해서 좌우 임시정부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김구 선생도 네. 예, 뭐 아니라고 당연히 자유 대안을 위친 이승만 세력만 지금 독립운동가로 인정한 게 바로 윤석열. 예.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알고 계시지만. 누가 간증을 했잖아. 이준석이가. 아, 간증. 간증이라고 표현하시네. 대선 때 자기도 개고기인 줄 알면서 양두구요. 양의 머리인 줄 속여가지고 제일 많이 팔았다. 아. 원래 이제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개고기란 용어가 많이 썼어요. 못된 사람, 아주 패륜적인 사람을 쟨 개고기야. 들으셨죠? 지금은 그 용어가 사라져서 없는데 네. 그때는 개고기 그러면 아주 못된 그렇죠. 사람으로 그렇게 예, 예. 평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뭐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개고기라고 하니까 이제 개고기 대통령 아니냐. 개고기 대통령은 물러나라 이래도 구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준석이 아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아니죠. 직접 얘기했어요. 직접 얘기한 그거. 거 양두구 얘기라고 내가 양의 머리를 판 게 아니라 말이지. 아니 말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요. 대선 때 내가 개고기를 양고기로 쪼개서 제일 많이 팔았다. 그걸 주시면 간증이라고 얘기하시네. 간증이지 눈물을 흘리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지금 이제 그 윤석열 퇴진 운동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지금 지도자 격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향후에 이제 이번 계속 집회가 있는 거죠. 그게 예, 오늘도 집회를 하고 이번 주는 네. 이제 대전에 가서 할 건데. 아,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신 예, 겁니까? 이거는 이제 홍보 집회라고 할 수 있는 홍보 거고. 집회. 예. 동원 집회, 홍보 집회가 있거든, 집회도. 아. 많은 사람을 모아서 자기 세를 과시하고 단 결손력을 다지는 민노총 집회들은 이제 동원 집회. 동원 집회. 아. 우리는 이제 적은 사람이라도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 윤석열은 개국이 대통령이다 이런 걸 알기는 홍보 지표로.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 안 모이는데 하냐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 모이고 안 모이고 크게 의미가 없고 하루에 수천 대 차가 지나다니는 앞에서 그걸 하면 지나가면서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 홍보 지표를 계속 진행할 거예요. 서울은 지금 문초심님은 아크로스 피해서 어저께 네. 아 9일 동안 그 수해 때문에 쉬고 또 부산 갔다 오면서 쉬어가지고 네. 예,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네. 9일 동안 한테 어제 처음 했는데 뭐 이제는 제가 봤을 때 홍보 지표 때문에 아크로스 타가 윤석열이 이사를 가면 서울에서 사람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아... 거기서 이제 하려고 그래요. 홍보 집회라. 명동도 괜찮을 거고 어디가 제일 좋을지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는데 네. 아직은 탄핵 얘기를 진보 네. 측에서도 좀 시민사회단체는 너무 이르다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선되는 날부터 퇴진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원래 자격이 없는 자가 대통령이 네. 사람을 속여서 개고기를 네. 양고기로 속여서 대통령 됐으니까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뭐 네. 벌써 퇴진 운동이냐 이런 거 분은 서울에서 입장은 전혀 다르다. 네. 윤석열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윤석열은 범법 자 범법 피의자고 우리가 봤을 때 네 성상나무 그 범법 피의자라는 건 장모 뒷배 봐준 거. 또 뇌물. 아. 김건희의 몸을 타먹고 3년 동안 거기서 동거했어요. 네. 현직 검사가. 네. 그 당시 김건희는 피의자 신부인데. 네, 네. 그 당시 김명식 씨. 예. 그러면 그게 불법 행위잖아. 우리가 고소고발을 했더니 거기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아, 공클럽의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지났다. 무혐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소시효도 3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네. 10년인데, 7년으로 해가지고 공소시효였다는데, 10년으로는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죠. 네. 그래서 뇌물 피의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범죄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하러. 그렇죠. 이제 그렇게 홍보 집회를 이렇게 많이 해서 하시면은 이제 찬바람 불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주심님 어떻게 보세요? 어디요? 이제 초신님이 이제 홍보 집회를 많이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네. 아니 그 부산에 내려가셨을 때 지난주에 그 청계광장에서 촛불 행동 이쪽에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도 사람 모인 게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결국 우리 홍보 집회 효과도 있어요. 우리가 홍보 집회를 많이 하면 이제 각 지역에 서울에서는 부산 못 오지 않아. 네. 그러면 일이 모일 거고 알려져서. 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 청계광장에 모인 분들도 대부분 우리 유튜브를 보는 분들 거의 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라 이제 대구, 부산 뭐 다다음은 대구인데 네. 이틀 할 거거든요. 대구에서는 동성로에서 하루 하고 동대구역 광장에서 하루 할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청계광장 집회하는 분들 이제 더 알려져서 모이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연합 뭐 변희재도 한다니까 변희재 뭐 우리 탄핵본 뭐 퇴진본부 또 뭐 지금 촛불 행동해서 연합으로 이제 한번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모이겠죠. 이렇게 해서 불씨를 점점 키워가는 그런 지금 그 판단이고 그래 내가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박근혜도 뭐 4년 걸렸고 이명박 끝내 몰아내지 못하고 나중에 구속시켰지만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윤석열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초신님 윤석열은 얼마 걸린다고 얘기할 줄 없지만 네. 최소한 윤석열이 지금 앞으로 100일 동안은 대통령직을 수행했는데 네. 앞으로 더 잘할 가능성은 없다. 네. 어제 그제 그 8.15 경축사에 있듯이 네. 걔는 계속 종북몰이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8.15 때 반스 목사라고 아시죠?
정광훈이. 아. 뭐 8.15에 막 부산에도 붙여놓고 버스를 막 수백 대 동원해서 뭐 주사파 척결 그걸 정부에서 같이 한다고 했다가 취소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거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독립운동까지 좌우로 나누는 이런 걸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지금 안 먹히잖아요. 안 먹혀요 전혀. 안 먹히지. 지금 저것도 저 뭐지 그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또 그 16명 죽이고 돌아온 네. 뭐 북송했다고 해서 네. 문제가 하나도 안 먹혀 지금. 하나도 안 먹히고 뭐 이번에 국정원 뭐 원장 박지원 뭐, 압수수색도 박지원 씨는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 자기 집 압수수색 당하고 했으면 언론에 나와서 계속 얘기는 하는 거 같아요. 얘기를 하면 좀 강하게 해야지. 맨날 뭐 전에는 김건희가 뭐 어디 나토 가서 잘했다는 얘기는 하고 이분이 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야. 확실하게 짚어서 예 국정원 집을 압수수색한 윤석열은 예 탄핵시켜야 된다 한다든지 퇴진해야 된다든지 왜 못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뭐 생각이 있겠죠. 잘 아, 왜 왔다 갔다 그래요. 잘 아시잖아요. 왜 그러는지. 아니 나는 그런 분들 굉장히 싫어. 아니 제대로 얘기하지. 자기 국정원장 집을 압수수색하면 윤석열 너 그따위로 하냐 하고 해야지 와서 기분 나쁘지 않게 압수수색했다는 식의 얘기를 해.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이 기분 안 나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분이 윤석열한테 쫄았나 봐. 많이 쫄아 있는데. 아니 박지원 그 내 전화번호 있고 전화한 방. 아 그래요. 박지원 전 원장님 쫄았습니까? 윤석열한테 할 말 좀 하세요. 나도 우리 서울에서 압수수색하면 나 방방 뛰고 야 윤석열 너 네가 시켰어 하고 이럴 텐데 왜 그렇게 쫄아가지고 점잖은 얘기만 하고 그래요. 강화 결단 해야지. 한번 출연시켜. 아니 개고기한테 할 말 제대로 해야지. 독립운동도 좌파 오빠.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유영 선생. 단재 신채원 선생, 김원봉 선생, 이외에 홍범도 장군 이런 사람 독립운동가 아니에요. 인정 못해. 오직 자유대한을 위해서 이승만 건국절을 얘기하는 이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개성한다는 우리 헌법 전문 네. 조항이 있잖아. 이것까지 부정한 거야. 어떡할 거 이거. 왜 이 얘기를 나만 해. 유 교수님 해야지. 어제 했어요. 내일 아침에 하세요. 어제 했어요. 아 이렇게 나같이 강하게 했어요. 네, 아 그럼요. 얘기했어요. 조심하세요. 또 뭐 궁금한 거. 박지원 원장 그 한번 좀 초대해갖고 왜 이렇게. 아 박지원 원장 내가 내일 전화해서 와서 제대로 좀 서울에서 네. 하라고 초대 한번. 전화번호 드릴까요? 예? 전화번호 드려. 저도 있어요. 하세요. 아 초심님 먼저 하세요. 아니 내가 하면 아니 쫄지 말고 좀 나와서 할 말 해야지. 그래. 네. 그 하여튼 뭐 지금 근데 그렇게 이제 사찰을 시작했어 완전히 얘네들 사찰을. 좀 늦게 시작했다 그러더라고. 내가 네.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네. 이제 시작했어. 아 이제 늦었어요. 여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네. 이제 취임 100일 전날 네. 검찰이 충성 경쟁하듯이 한쪽은 네. 뭐 박지원, 서훈, 서욱하고 네. 또 한쪽은 쌍방울 이재명 뭐 있는 것처럼 네. 해갖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지. 얘네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생각은요. 네. 딱 하나야. 뭐예요? 해결 방법이 기소하는 거. 그래서 정치가 없어. 기소정치라고 내가 처음으로 용어를 써볼까요? 한동훈과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민주당이 지금 기소하면은 무슨 당대표 내놓으라는 거, 그러면 윤석열한테 놀아나는 거, 이거 반대하는 의원들 한번 물어봅시다. 그 당원계정 지금 검찰공화국에서 기소 만능으로 지금 독재정치를 하려는 윤석열 앞에 민주당 대표가 무조건 아무거나 잡아다 기소만 하면 당대표 내려놔야 되냐. 한번 물어봅시다, 민주당. 이거 뭐 삼선 모임 뭐 반대한다 사람 있다는데 당신이 당대표 돼서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윤석열이 검찰총장한테 쟤 좀 기소해. 그래 당대표 쫓아내. 이거 말이 됩니까? 한번 그 교수님이 해석 좀 해주세요. 했어요? 아 좀 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런 멍충이 같은 인간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냐고요. 사람이 아주 민주적인 대통령이라면
그럴 수 있어. 기소를 참 신중원이 해서 쥐가 있을 때만 기소하는 그런 상황이면 다를 때. 그럼 우리가 독재 정부에는 독재에 맞게 싸워야 되고 민주 정부에는 민주 정부에 맞게 그렇죠. 예, 당도 바꿔가야지. 이런 개뿔 뜯어먹는 네. 어? 지금 기소 만능주의로 네. 검찰 독재공학을 활주하고 있는 윤석열 한동훈 앞에서 또 김건희까지 포함해서 앞에서 기소만 하면 다 그만둬자. 그럼 서울의 소리도 거기 학과 대표도 기소당하면 사퇴하라고. 서울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자왈 맹자왈 읽는 소리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정치한다니까 이게 정치가 안 되는겨. 서울의 소리 좀 얘기해 주시죠. 서울의 소리도 지금 뭐 기소당할 거. 아니 서울의 소리야 딱 좋죠. 줄리 아니냐 줄리냐 이거 하나. 양재택과 양재택 첩노릇 했냐 안 했냐 이거 하나.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이냐 아니냐 이 세계 재판이 있다니까. 그럼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세계. 아, 우리 증거 다 있으니까. 근데 기소를 안 해요 그거는? 이거 기소해라 이거야. 무혐의에서 처리하지 말고 기소하라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 초신님도 뭐 이렇게 뭐 조사받고 오는 게 많으세요? 그렇죠. 몇 개나, 뭐 몇 개나 돼요? 양재택 첩노릇 했냐 안 했냐 이거. 아, 몇 개나 돼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 아, 여섯 개. 아니, 내가 지금 벌금 무죄에 냈어요. 나는 그래요? 내 나라에 공헌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 벌금이 한 1억 정도 냈으니까 많이 낸 거 아니에요. 네. 아. 이명수 기자 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요? 이명수 기자야, 지금 뭐. 네. 그거는 죄도 아니에요. 이명수 기자 무슨 뭐 경찰서 남부 지법에서 경찰서에서 건강하고 근데 이제 그 뭐야 그 전화 통화 아닌 그 코바나칸테에서 네. 가서 그 녹취한 거 그건데 그것도 아무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조사만 받고 나온 거군요. 이명수 기소당하면 서울의 소리에서 내쳐야 되나 민주당 물리라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그렇잖아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논리라면 이명수가 기소당하면 그럼 바로 서울의 기자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반대파 쪽에서 그렇게 해서. 반대파가 아니라 이건 이재명을 떠나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박용진이 되더라도 박용진이 뭐 걸어서 기소하면 저 그만둘 거냐고 윤석열한테 노라는 민주당이 될 거냐고. 그 박용진 지지율이 안 올라오잖아. 안 나오잖아. 아니, 안 나오고 나오고 가네. 이건 상식적인 거라니까요. 우리가 서울의 소리가 싸울 때 문재인 정부와 대응하는 거, 윤석열 후보와 대응하는 게 다르지 않아. 강도가. 그렇지.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건데, 민주당도 죽기 살기로 안 싸우면 윤석열한테 전부, 예, 꼬꾸러진다는 거죠. 그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지.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그 뉴스 코멘터리 처음 나오셨는데 뉴스 코멘터리 이제 대표님 좋아하시죠? 뉴스 코멘터리 몰라요 나도 이제 뭐 별로 처음 들어보는 이거 여기 서울의 소리 사는 거 맞아요? 아니 제가 같은 눈썹을 했다면 우리 초신님이 적극적으로 지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아니 듣고 뉴스 있는데. 코멘터리는 서울의 소리가 네. 이제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 나는 제일 싫은 게 유튜브 방송에서 자기 개인적인 일로 싸우는 거. 공적인 유튜브는 일단 어떤 후원금을 받고 이렇게 언론으로 나오면 공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치. 유튜브 나와가지고 막 남 비판하고 막 싸우고 이런 거 이거는 사적으로 이건 유튜브 공적인 유튜브가 아니라 사적인 어떤 채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가능하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누가 자기를 비판하더라도 아, 저요? 저보고 하지 말라고요? 아니 아니 누가 자기를 좀 비판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인기가 있으니까 비판을 하다 보다 그리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넘어갈 텐데 그냥 여기서 이거 하면은 아 그냥 취재까지 해서 하는 거는 너무 아, 그런 사람 있어요 누구? 네, 뭐 몰라 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 사람 기소해야겠네 누군지 아 아무튼 지금 그 윤석열 퇴진 네. 지표는 지금 우리 오늘 47일째 이 복도 위에 내가 47일 하면 저 이 머리끝이 뜨거워져가지고 어지럽기까지 했다니까. 근데 이거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어. 누군가 나서 해야지. 아, 그냥 자동으로 윤석열이 지지율 낮으니까 퇴진 탄핵 들 거다. 이거 민주당이 탄핵하자는 얘기 못 해요. 국민들이 네. 여러 불같은 이런 탄핵 요구가 있을 때 민주당은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언제 그, 민주당이 그렇지 뭐. 하야도 못했죠. 뭐 총리 바꾸자는 얘기뿐이 더 있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당은 당일 뿐이야. 당은 정치라는 건 서로 대화를 해서 결론을 내는 거거든. 안 되면 저기 뭐 다수결로라도. 네. 그리고 정치가 투쟁하고 운동하는 데는 아니잖아. 근데 많은 사람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운동 투쟁해갖고 막 길거리에 넣어서 이윤석열은 물러가라 막 이거 할 건데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한테 요구해야지. 정치인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대신해주는 거지. 민중들이, 민초들이 하는 거잖아. 우리 미니미니님이 쇼신님이 귀여우셔요. 그런 채팅방에 속이 흐련합니다. 예. 당원 개정 반대하면 수박인지. 아니 그래서 내가 뭐 민주당 관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 있는데 네. 당 대표를 기소하면 물러나라는 거 이거 코미디지 이거 그런 걸 왜 만들어놔. 속이야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있어도 되겠지만 검찰을 믿었나 봐 민주당이. 검찰의 음흉한 속셈을 모르고 그 지금 해방 이후에 검찰이 음흉한 속셈들을 모르고 그런 걸 누가 언제 만든 거예요? 이낙연 대표 때 만든 거예요? 어떤 거예요? 대표가 기소되면 물러나라는 거. 취소한 1심 재판이라도 받아보고 유지가 났을 때 물러나야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니 그거 이번에 그건 당원 개정 될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 할 아니 당연 개정 당연히 그거는 100% 찬성으로 뒤야 맞지. 네. 윤석열 검찰 독재 공화국. 아 보세요 지금 경찰국장 출신을 뿌락치로 과거 예, 빨갱이 사냥한 사람 그 사람 고문도 했었어요. 예, 고문했는지 한번 만나면 물어보려고. 오늘 지금 가야 돼요. 나 장준하 선생 47쪽이 추도식인데 한동훈 장관 오면은 아이폰 비번 좀 가르쳐달라고 물어보려고. 거기 한동훈이 왜 와요? 뭐 저기 올지도 모르지. 오면은 아이폰 비번 좀 나한테 슬쩍 가르쳐달라고. 응징 취재 하시겠네요. 네. 응징 취재가 아니라 정상적인 취재죠.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자주 초대 좀 해줘. 좀. 아, 좀 자주 좀 제가. 출연료도 좀 두둑이 주시고. 출연료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냥. 예? 교수님. 출연료는 없고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그리고 이 방송을. 8시 하니까 뉴스 공장이랑 김현정이랑 그 격주 내가 9시 아침 방송 많이 했잖아. 예. 그래서 살짝 비켜봐요. 그러면 출근도 늦게 오고 직원들 편하고 그래서 한 8시 55분에 딱 걸어 방송을. 5분 동안 손님 모았다가 9시부터 땅 때리면 지금 8시 많이 들어와요. 아니 들어와도 그때는 이제 몇만 명 들을 수도 있어. 뉴스 공장 5만 명 오늘 보는 사람이 우리가 잘 9시 반 10시까지 해요 초신님. 예? 9시 반 10시까지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 그리고 바쁘시더라도 좀 자주 나오시면. 근데 초청을 해야 나오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에요? 시간 조절 좀 해달하지 않아 여기도.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다 좋아. 예예 예, 예. 아니 저 유영하고 손님도 일찍 안 일어나고 한 시간 늦게. 근데 뉴스니까 이게 좀. 뉴스는 좀... 9시 뉴스가 좋은 거예요. 저녁 9시 뉴스. 그럼 밤 9시 뉴스죠. 아 밤아요. 아침은 8시 뉴스. 하여튼 모르겠어요. 나는 뭐 관련 없는 사람이라. 알겠습니다. 자 우리 주수님 첫 번째 이렇게 저희들 구한벌이 주고 가겠습니다. 네. 구호. 구호. 아, 예. 네. 마지막. 이거 잠깐 이거 댓글 안 읽어도 되나요, 장 PD님? 구호 외치고요. 예. 예. 무능한 범죄 대통령 윤석열은 뒤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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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기 대통령 윤석열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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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기는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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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주님 박수.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오늘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 장 PD님 뭐 읽으시겠어요? 잠깐. 댓글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초심이 나오시니까 미니미니님이 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예. 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예. 토파즈마이님 한 사람의 부자는 수천만 명의 피와 눈물 희생으로 만들어진다. 놀란님 서울의 소리 참 좋은 방송 나라사랑 방송. 다 이루리라님이 융화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융화 교수님 패널로 나오실 때 참 좋았는데 바른 말씀하셔서 방송에서 다 잘리셨나요? 합리적인 분들 다 아웃시켜버리고 그래서 요즘은 방송 뉴스 안 봅니다.
유용하 교수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코멘터리를 보시면 됩니다. 네. 카라님, 초신님의 애국 충정에 존경심을 표합니다. 네. 건강도 챙기시고 아프지 마십시오. 김하영님, 매일 아크로비스타 집회 매일 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시간 맞춰 나갈게요. 네. 힘들지만 승리할 때까지 갑시다. 오늘 뵙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이렇게 채팅방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어주시니까 여러분들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저희들이 더 읽어드릴 텐데 하여튼 또 많은 분들을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수요일에 저희들이 했던 유영화의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백운정 대표, 서울의 소리의 출신님 백운정 대표도 특별 출연하셔서 또 구호도 외쳐주시고 분명한 또 모습을 또 우리 앞길에서 나가시는 분명한 모습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취임 100일, 윤석열 취임 100일 조금 있으면 이제 기자회견을 뭐 어디서 할지 하는 모양인데요. 별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섬기지 않는 위정자는 항상 응징당했다. 취임 100일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발 좀 이 얘기하고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 항상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유영하의 뉴스 코멘터리 8월 17일에 했던 유영하의 뉴스 코멘터리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